남은 집사님 없는데 다시 집사님 해주세요. 와이
2에서 끊고 라벨. 자, 레벨 라이트. 자, 이게 정교한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끊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레벨. 자, 거기다 적어. 잘 적어라. 바깥으로. 자, 2는 맞아요. 자, 2는 그 EX에 넣었다 그랬죠? 라벨은 표기하다 뭐 그런 거 아닐까? 네. 레이버. 노동. 그거는 아, 맞네. 이 무지 새끼. 레이버이 뭐지? 여기 봐. 오케이? 여기 E가 EX 이제 바꾸어요. 윤재야, 정어. 그 다음에 이제 labor가 이제 노동이잖아요. 바꾸는 노동하니까 존재하면 그럼 없다. 뭔가 노동을 한 건데, 과자 잠깐만. 이게 이제 정교한이잖아요. 정교한, 섬세한 이런 거거든요. elaborate. 그래서 뭔가 이제 labor, 그죠? 그 노동을 해서 되게 열심히 뭔가 일을 한 거야.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이게 밖으로 세워져 나올 만큼.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밖으로 흘러서 이제 이렇게 흘러 나올 만큼 정교한, 섬세한 뭐 이렇게 돼요. 왼쪽에. 네. 왜? 알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서 이게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정교한. 오케이? 그런 뜻이 있대요.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쉬어 있죠, 쉬어. 이게, 이게 순전한 이렇게 나오지. 거기다 적어봐. 이게 원래 여기에서 온 거래요, 쉬어.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랑 관련이 있대요, sheep. 자, sheep. 자, sheep. 자, sheep이 뭐예요? 양. 양이죠, 양. sheep이 양이지. 양인데, 자, shear가 얘가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의 털을 깎는 거. 근데 이 shear가 순전하지. 그럼 양의 털은 어떻다? 되게 하얗죠. 그래서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래서 순전한 이렇게 되는 거야. 쉬어가 양에서 딱 털을 깎고 있는 거. 뭔가 썼어도 순전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양 자체가 되게 순결한 걸 의미하잖아요. 예? 악마의 동물이. 맞아요. 뭐가? 아니 염소 말고. 악마의 동물. 염소. 양이? 예, 염소잖아요. 아니 그래서 염소 막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양은 그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양. 그 어린 양이라고 해가지고 양 부르는 거 아니야? 맞아. 넌 워낙 막 이상한 메탈, 헤비메탈 이런 거 되게 그런 거 자, 이거 possess 있죠, possess. 자, possess는 possess는 possess, sess 세스가 저번에 프로세스 할 때 그 프로세스랑 달라요. 포드리. 야, 여기 봐봐. 그게 얘들아, CESS랑 SESS랑 달라. 헷갈리면 안 돼. 바뀐 자체가 달라. 바뀐 자체가 달라. 아니, 이 센스가 원래 seed가 이렇게 바뀌고, 뭐, seed 이런 게 이걸로 바뀐다고 했지. 그건 저... 야, SESS는 이게 내가 이번에 너희들 설명했지. Sedentary. Sediment. 이게 이 SED, 이 SED가 세스로 바뀌는 거야. 이게 뭐였지? 세이프니였나? 아니, 세디멘트가 침전부였잖아. 그래서 앉다, 가라앉다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자, 그럼 봐봐. 지금 이걸 헷갈리지 말고. 자, pose, 세스. possess. possess. 여기서 pose 있죠? 네. 여기서 이 pose랑 이 potential이랑 관련이 있어요. pose요? 자, 이거 포스 있잖아요. 포스. 이게 힘이에요, 힘. 엔진 포스. 이게 POS가 힘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야, 여기 봐봐. 여기 보라고. 파서블 있지. 이 파서블이 가능한 이잖아. 그렇네. 여기서 이
파서블의 포스 있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온 거래요. 아, 힘. 그러니까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자, 근데 이게 이거고 여기 포스가 이렇게도 바뀐대요. 포트. POT로도 바뀐대. 그래서 얘가 힘이잖아요. 그럼 이게 포텐셜이 뭐였죠? 잠재적인 어떤 힘. 이해됐어요? 어, 잠재적인 힘. 자, 그러면 여기 SES 있지? SESS. 이거나 앉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는지? 그럼 뭐,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게 소유하다거나 힘을 갖고 있다. 이게 힘으로 해가지고 밀어내고 이게 그런 뜻이래. 힘으로 밀어내고 거기 앉아버리는 거. 그래서 밀어내고 앉아버리니까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SESS 있잖아.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다? 앉아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거 설명했었지. Assess. 기억나? 너희들 단어장 단어 시험 때 나왔었지. 이렇게. 여기 조금 전 그 영상을 안 봤어요. 이 여기 AS는 뭐의 변형이다? AD의 변형이지. AD.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영상 보라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괜히 뻘쩍거리한 게 아니라고. AS는 AD예요. AD가 뭐랬지? 어느 쪽으로. 세스는 뭐랬지? 앉아서. 앉아서. 그러면 어세스 뜻이 뭐랬지? 어느 쪽으로 앉다. 어, 앉아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뭔가 말하고 그러는 거야. 앉아서 옛날에 그 회계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평가하다. 앉아서 뭔가 어느 쪽으로 했던 거. 알았어. 어세스, 퍼세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밑에 프로세스 있잖아요. 어, 이거는 가다. 그럼 석세스랑 뭔가 연관없어요? 석세스 기조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비슷한 거 같아요. 어, 그럴 수 있겠지. 서브하고 세스, 밑으로 뭔가. 오, 쉣. 찾아봐. 성공적이죠. 너 찾아봐. 어원 찾아보면 혹시 그게 나오는지. 아, 영어로 적혀 있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 개를 보셨잖아요. 그 이티몰로지 그 사전을 하고 네이버에다. 이티몰로지. 아, 그 어원학이에요, 어원학. 선생님 그 CC 그거 세스가 아. 그거라 했잖아요. 아, 가다. 안다. 아, 세스 SESS. 어. 그럼 사드도 그거예요. 사드는 뭐야? 사드는 그 약자지. 뭐예요, 약자? 사드는. 네. 오케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3번 어. 자, 그래요. 이거 4번 조금 보고 할게요. 오케이? 아, 한국말이다. 고마워요. 그렇지? 싸워야 영어 할게. 무섭지 않죠? 아니요, 아니지. 공부 먹을 거라고. 쥐, 왔어. 아이, 먹지 마. 저거, 씨. 먹지 마. 왜냐면 저 다. 아, 성이 침 들어갔어. 뭐, 들어가요? 아니, 서로. 아, 어? 뭐, 별로 안 매워 보이고, 뭐, 왜 그냥. 짬뽕. 아. 야, 이거 해봐. 몰라, 안 매워요? 몰라, 이거 해봐. 야, 읽어, 윤재야. 읽어. Today is such, today is such delays between ideas and application are almost unthinkable. 자, 이거 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Today 오늘날 그러한 지연. 근데 이거죠. 아, 이거와 이거 사이에. 생각과 적용 사이에 그러한 지연. 그러한 지연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생각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을 뭐 한다? 적용한다는 거지. 아니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생각한 거를 그 적용하는 그 사이에
그 지연 있잖아요. 그런 지연 연기되는 것이 어 오늘날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어, 이 주어진 문장에서 이거 비슷한 거 옛날에 했었는데. 자, 이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뭐를 끄집어낼 수 있냐? 그죠? 아. 아, 자, 뭐를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이 주어진 문장 전에 주어진 이 문장 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은 과거다. 그렇지. 오늘날이라고 했으니까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지연. 과거에 그 과거에는 지연이 있었다는 거지. 맞습니까? 어. 과거에는 그런 지연이 있었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지연이 거의 생각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 지연이 없는 내용이 나오겠지. 어, 그런 지연이 없네요. 오케이. 어. 그러면은 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방금 말했던 과거에는 지연이 어,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고 지금 어, 현재에는 어, 지연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자, 어, 그래요. 자, 해봐. 좀 scientific discoveries are being brought to fruition at a faster rate than ever before. 자, 뭡니까? 해석하면? 어, 과학적 발견들을. 자, be being PP죠. be being PP. 뭐예요? 현재 진행 수동태. 어, 그 뭐예요? 과학적 발견들에 뭐 되고 있다? 뭐뭐로 가져와지고 있다? 어, fruition. 이게 fruit죠, fruit. 열매. 열매, 결실. 그죠? 그러면은 결실을 맺고 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러고 있다. 자, 근데 어떻게? At a faster rate than ever.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어. 그러면, 어,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졸라 빠르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맞습니까? 네. 네. 어. 어, 자,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지, 지금. 네. 현재, 현재 이렇다. 그러면 과거가 나오려면 이제 1번이 될 수는 없죠. 자, 1번, 그 다음. For example, in 1830s, 이제 과거 나오네요. A machine was invented that mowed, threshed, and tied straw into bundles and poured grain into sacks. 자, 뭡니까? 이런 동물 새끼들. 어디요, 어디요? 야, 되게 걱정했어. 저 섹스이냐, 섹스. 아, 썩 섹스. 아, 미친 동물 새끼들 진짜. 니들 왜 그냐? 아, 니잖아.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얘는 개념이 나? 다 같이 그런 것처럼. 그니까, 왜 싸잡았어? 얘만 그런 거. 왜 싸잡았어? 아, 얘만 그런 거. 아, 했어요. 얘만 지금 했어요. 그 얘는 지금 한 말도 안 했는데, 얘가 그랬대. 이해는 한다. 야, 해봐. 예를 들어. 아니, 해석하라고 들고 있어.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1830년에 기계가 발명되었다. 근데 이거 했던 기계죠. 배고, 지금 이제 선행사가, 선행사가 조금 떨어져 있어. 자, 뭐, 어, 이게 뭐가 뭐라고? 그리고 배다. 어, 이제 잔디를 깎는 거야. 배 원래 이제. 어, 뭐가 이제 잔디 깎기 기계야. 어. 자. 자, 깎고. 그리고. 타작하고. 트래쉬. 어, 타작하고. 그리고. 묶고. 어, 그리고 이제 묶어. 뽑아 할 때. 짓다 말, 짓다 말, 짓다 말. 어.
이렇게. 사발. 자, 기계가 발견된 그게 이게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타작하고 그리고 이제 묶어 뭐를 스트라가 뭐야? 빨대. 지푸라기. 이런데 빨대가 나. 스트라가 지푸라기. 집. 네, 스트라 지푸라기예요. 번들 쓰는 지푸라기입니다. 그거 묶고 말이. 아 상환아 알았어. 번들 쓰는 스트라가 알겠어. 상환아. 네. 스트라가 두가 뜻이 두 개예요. 빨대하고 지푸라기야. 오, 들린 건 아니에요. 그치. 들렸지. 자, 알겠습니까? 뭐 빨대를 깎는 건 아니잖아. 그럴 수 있죠. 아, 자, 아무튼 그 지푸라기를 이제 묶어. 근데 뭐로? 야, 뭐로? 번들로. 다발로. 어, 이런 다발로 묶어. 다발. 자, 다발로 묶고. 아, 스냅 번들한테 그거. 그리고 뭐예요? 소다프 뭐를? 나달. 나달 이런 뭐 나달을 어디로? 어 이런 주머니 같은 자루 안에다가 자루 안에다가 자 이거 한마디로 뭐야? 거의야 이거 거의 자동화 수준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1836년에 그 자동화가 이제 됐다 그것도 뭐였지? 맞습니까? 개빨리 된 거 아니야? 1836년 미친 거지 그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근데 이게 근데 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뭘 이해할 수 있어? 야 우리가 그때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 있잖아 그게 몇 세기 때 했죠? 18, 19, 20세기 20세기? 뭐? 미친 거 아니야? 그 전 20세기야 19세기 들어왔어 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세븐데이션 20세기 때 18세기 아닌가? 세븐 18세기 세븐 20세기 하시잖아요. 저 21세기예요. 세븐 18세기 태어났어. 아니요. 세븐 20세기 세븐 1900년 아니 세븐 20세기 세븐 1세기에 태어났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10세기 자 그러면 과거에 자 이것이 현대에는 그 언어 교육이 빠르게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왔잖아. 그러면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에 있는 게 뭐일 확률이 높다? 탑픽일 확률이 높다. 이게 탑픽이야, 지금. 탑픽인데, 그 뒤에 내용이 이제 탑픽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인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과거를, 그런 거야.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뭐 이런 기계가 아우 진짜 대단한 기계지. 18세기 맞았고요. 자 그다음 뭐야? 카페 몰리. 자, 근데 이제 과거에 뭔가 지형이 있었다 그건 아직 안 나왔지, 그지? 자 2번 해봐. The machine was based on technology that even then was 20 years old, but was not until 1930 that such a machine actually was marketed. 자 뭡니까?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자 해봐. 자 여기서 이제 나란틀 나왔는데 자 뭡니까? 그 야 이거 보고 빨리 해석하라고 집중하라고 자 그 기계는 뭐뭐에 기초했다 어떤 기술 근데 어떤 기술이야? 심지어 그 당시에 여 올라와 야 니들 너도 영어로 갔나? 퍽데모스 퍽커 기억나 퍽대모스 네. 이거 해봐. 그 기술이 뭐다? 심지어. 심지어. 그 당시에. 20년이나 됐어. 그 기술이.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기계가 나온 게 1830년인데, 1830년 이전 20년 전에 기술이 이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오래 전에 있었다는 거지. 그 기술이.
자, 그 다음에 뭐야? 하지만... 그러나가 낫지. 네. 그러나가 나오면 또 핵심이에요. 겉 뒤에가 탑픽 이런 확률이 높아요. 탑픽. 자, 그러나 1930년이 되어서야 나런틸 나오고 나런틸 A 저거 나런틸 A that B야. A가 되어서야 비로소 B하다. 어. 라고 배웠겠지. 자, 쌤한테 배웠어요. 저거 누구? 네? 쌤한테 배웠다. Me? 네. Really? 어.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소. 자, 뭡니까? 소 뭔가? 소데스카. 소데스카. 자, 이거 뭡니까? 이게 나런틸 A 대 B가 그거야. A가 되어서야 비로소 B 하다. 자, 뭐야? 그러나 1930년이 되어서야 그런 기계가 서치 어 이거죠. 그러한 기계가 실제로 뭔가 이제 그렇지 뭔가 이제 시장에 이렇게 나왔다. 아, 발명은 존나 빨리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실제 상용화된 거는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된다. 그럼 뭐야 지금 지연이 됐다는 거다. 약간 그거 같은 거네. 하, 그 하늘이 나는 점이죠.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아 딴가 우리 엄마. 우리만 모르겠어. 알았어. 오케이. 참 그래. 그지. 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the first English patent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고 있네. 그지. 이건 분명히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들어간 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자 3번 해봐. 자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해석해. 시간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The first English patent. 자, 첫 번째 영국 아닌가 이거? 영국 특허. 이제 영어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사장이 예스 똑바로 안 해? 뭐라 어디요? 뭐라 어디요? 영국 시민권이요. 자, 최초의 영국 페이턴트 특허권. 특허권. 타자기에 대한 것이 was issued. 그때다. 자, 이 특허 페이턴트 이게 이슈 된 거예요. 발행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17, 14년에. 이때 그러나 또 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과거에는 지연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또 다른 150년이 지났어. 뭐 되기 전에 얘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전까지 150년이 흘렀다는 거지. 오. 이해됐어? 오케이? 예. 그래서 과거의 그 기술과 실제 그거 상용화되는 거에는 지연이 컸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것은 이 아니라 아니 전에 뭐냐? It is not that we are more eager 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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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ut that we have over time been able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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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우와. 이게 약간 현재 이렇게 나왔네? 네? 4번 아닐까 싶네. 4번이요? 왜? 과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시기가 현재로 바뀌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4번. 그래서 과거에는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지연이 없다. 왜? 지연이라는 애가 있어? 오! 어떻게 알았지? 안 봐도 빅티브죠. 그렇구나. 야, 이거 4번 이거 해석해봐. 야 이거 not 나왔지. 네. 그다음에 but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잖아. 그러니까 A는 병신. 자 그럼 뭐요? 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 eager. 독수리. 니가 싫어냐? 싫어야? 간절한. 너 간절한. 간절한. 아가. 이글스. 아가. 독수리는 이글이고 이건 이걸. 어디서 아, 독수리가 갑자기 왜 나 이 새끼야? 이글스. 자 이거 뭐야? 우리가 더 이걸이야. 이걸. 간절한 보다는 이거가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데 이게 이걸.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야. 우리가 더 이거 한 거냐? 아니면 야 이거 빨리 하라고 시간 없다고. 아니면 우리가 더 뭔가 야망이 많은 뭐보다 우리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지금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욕심이 많고 야망이 더 많아서가 아니래. 아니야?
아니라 왜? 현재는 지연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갖다 써야 되니까 왜 과거에 조상들고 병신이 있고 아 우리는 아싸 우리는 좀 더 이제 아싸. 이렇게 막 야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야야 뭐해 여기 뭐라고 뭐하냐 그 여기서 그 원인이 나오는 거 원인 자 뭐예요? 뭐다? 그러나 뭐야? 이게 중요한 거지 뭐라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have 뭘 가지고 있다 이 새끼야 have it 아주 둘이 아주 쌍쌍바 하는구나 아, 아닌데 저는 안 돼 아니 빨리 시간 없잖아 빨리 너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오늘 시간이 흐르면서 have pp 했다 have pp 발명해왔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어떤 장치들 근데 뭐뭐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페이스트 빠르게 하는 그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거 아 조용히 봐 사회적인 걸 발명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법을 사회적인 제도를 바꿨다는 건 법을 그렇게 빨리빨리하게 바꿨다는 거야 법을 아 규제? 어 그렇지 규제 이런 거를 그럼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런 거 자 그럼으로 우리는 발견한다 우리 느낀다 느끼는 거야? 뭐라? 벨슬 자, 그 시간 자, 뭐와 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사이에 이거 여기까지가 다 그거야 The time이 주어고 has been cut radically 같은 거야 혁신적인 순환 자, 뭐와 뭐 사이 혁신적인 그 순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또 생각과 적용 사이의 그 시간이 has been cut 이렇게 cut 되어 있는 거지 단축된 거야 근데 radically 급격히 야 우리가 먹는 무 있지? 그게 그 하얀 부분 있지? 그게 다 뿌리야 네. 그러니까 뿌리가 졸라 큰 거지 에? 거기가 뿌리였어요? 어 그게 뿌리였어 파요? 씨발이야? 자 그럼 봐봐 이 radish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뿌리랑 관련돼 있어 뿌리가 졸라 크니까 그럼 radical는 이 radish의 red 있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뿌리랑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radical이 원래 급진적인 본질적인 그런 뜻이에요 얘기해주세요? 예 뿌린데요 빠르죠 야 얘들아 거기다 이 단어 하나 적어놔 eradicate 이거 적어 이 단어 어렵지? 네 eradicate 이거 적어 밖으로? 이게 뭐야? 뿌리를 뽑다는 뜻이야 아 그런 eradicate이 이게 밖으로 뿌리를 밖으로 끄집어 낸다는 거야 아 그런 그래서 박멸하다 이런 거야 뿌리치 뽑아버리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radical이 radish랑 관련된 거야 됐어? 야 이게 지금 몇 번까지 했어 지금? 4번 4번까지 한 거야? 4번까지 현실을 했어요 야야야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토요일부터 내가 내신 한다 그랬지? 네 교과 산다 그러니까 이거 예습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없고 너희들 있지? 너희들 근데 지원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원래 숙제는 해와 모의고사랑 듣기랑